자, 승원이하고, 아이고, 승원이하고, 찬이하고, 그치? 자, 요거, 승원이랑 찬이 이거 꼭 받아가세요. 꼭 받아가세요. 이거, 스케치북. 왜냐면 이게 조금 헷갈려. 헷갈리니까 꼭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꼭 들으세요. 알았지? 꼭 들으셔야 돼. 뒤에 주시고. 너도 뒤에 주시고. 너도. 찬이는 많이 아픈가 본데? 그치? 찬이 학교에서 봤어? 상황인데요? 아, 그래? 아니야, 니네는 아니고? 너네 아니지 않아? 그치? 너네 지금 계약했지? 그치? 꼭 스케줄표 드리세요. 왜냐면, 봐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보세요. 보면 2월 달에 1, 2일까지가 설 연휴였잖아. 2월 달거 보이냐, 얘들아? 그래서 거기 3월, 2월 7일에다 발표. 이게 오늘 첫 수업입니다. 2월 달에 첫 수업. 됐지?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쭉 가다 보면 2월이 28일까지밖에 없잖아. 그지? 근데 2월, 3월 2일 봐봐, 거기 뒤에. 바로 보면 거기가 이제 8회차 써있지? 어? 2월의 마지막 수업을 3월달 1일, 3월 2일 날 하는 거야. 이해되냐, 지금? 그래서 3월 2일 발표. 밑에 설 연휴와 2월 윤달로 인해 3월 2일에 2월 마지막 수업으로 2월 하면 이렇게 써있고, 넘겨보세요. 넘겨보세요. 좋은 소식 있지? 그래서 3월 언제가 3월 7일 첫 번째 수업인 건 보이니? 3월 9일 봐봐. 이날이 뭐냐면 써봐. 대통령 선거. 대통령 선거.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너네는 대통령 선거를 안 하니까 오세요. 좋은 소식입니다. 그지? 오시고, 그날은 원래 쉬는 날이지? 그래서 선생님이 단어 시험은 빼줍니다. 알았지? 단어는 없어. 알았지? 그래서 이거 꼭좀 갖다 드리세요. 알았지? 꼭좀 갖다 드리세요. 이거 숙제입니다, 숙제. 숙제? 알았지? 됐고. 자, 이제 다 집어넣으세요. 3월의 마지막이니까, 됐고. 자, 우리 이제 책 펴보시고, 채점 몇 번? 몇 쪽? 한별아, 오늘 몇쪽 채점하는데? 찬이 듣기도 가져가시고, 승원이도. 200. 205쪽 펴보세요, 205쪽. 현재 분사, 과거 분사 하면 되지, 그치?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지난번에 설명을 다 했잖아,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나보세요. 현재 분사 ing는 능동 수동? 능동이고 pp는 수동입니다. 자, 이 중에 맞춰봐. 해석이 뭐뭐 하는으로 되면 ing. 뭐뭐 pp는 해석 어떡하니? 되지 받는. 되는 지는 받는. 오케이? 그럼 broken 하면 무슨 뜻? 깨진. given 하면 주어진 받은. 잘했습니다. 혹은 written 하면 쓰여진. 됐지? 그래서 과거분사는 되는 지는 받는, 현재분사는 하는. 되니? 나보세요. 목적어가 있으면 ing, pp야. ing입니다. 목적어가 있으면 ing입니다. 목적어 없으면 pp땡. 틀렸어. 둘다 됩니다. 그렇지. ing도 될 수도 있고 pp가 될수 있어. 왜? 이거 뭐야? 자동사일 수 있잖아. 자동사는 목적어 필요 없잖아, 그치? 예를 들어서 look at the boy coming here 해서 look at the boy coming here. 이쪽으로 오는 남자이지, coming은 자동사야. 뒤에 here은 목적 아니야. 알았지? 됐어? 그 다음 물어봅니다. 자, 너. 물어봅니다. 지루하다. bore. 충격을 주다. 충격을 주다. shock. 잘했습니다. 나보세요. 기쁘게 하다. 기쁘게 하다. 왜 이래? 놀래킨 사람 미안하게 왜 이러는 거야? 충격, 기쁘게 하다. 니네 얘 때문에 더 놀랬지? 기쁘게 하다. 자, 206쪽 볼 시간 드립니다.
그래서 잠깐 여기 보세요. 요거는 한번 이거 쇼츠로 만들어주세요, 선생님. 샥. Disappoint가 무슨 뜻이야? 실망하는 거 맞지, 그지? 맞죠? 그 다음에 Please는 기쁘게 하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그래, Confuse, Surprise. 얘네는 조금, 얘네는 다 동사가 무슨 뭐와 관련된 동사야? 감정과 관련된 동사고, 니네 알고 있지, 알다시피 happy. happy는 뭐야? 행복한? 형용사지,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 ing, pp 붙이면 진짜 나 진짜 가만 안 둘 거야. 알았지? 알았지? 그래서, 요렇게 하시면 돼. 야, 여기다 ing, pp 붙이면 안 돼. 여기 동사에만 ing랑 pp 붙일 수 있는 거야. 알았지? 감정을 나타내는 감정 동사는 뭐야? 사람의 감정은 뭐 쓴다? pp. 사물의 감정은 ing. 오케이. 다시. 사람의 감정은 뭐 쓴다? 사람은 pp 쓰고, 사물은 ing 쓰는데 그 이유를 알려줄게. 자, 사람은 감정을 받아줘. 대부분. 사람은 대부분 감정을 받는다고. 나 감동 받았어. 이렇게 하잖아. 그치? 그런데, 그 다음 사물은 너네 다이아몬드가 있어. 누군가 홍석이한테 너한테 줬어. 이 다이아몬드는 감정을 줬지, 너한테. 그래서 감정을 주는 주체는 ing잖아. 그래서 감정을 뭐? 감정을 받고, 얘는 뭐다? 감정을 줌. 됐지? 그러니까 너네 우리 지난번에 했잖아. 수동태도 뭐뭐를 받으면 수동태잖아. 그치? 이해됐지? 되니? 그래서 한번 해볼게, 여기. I am shocked. 이게 맞습니다. Okay? The news is shocking. 됐지? I'm shocked that news was shocking. 됐지? 그다음에 we were disappointed. 우리 되게 실망했어. 이런 뜻이야. 그렇지? 근데 the result, 그 결과는 사물이지? 그 결과는 the result was disappointing. 되게 실망스러워. 이런 뜻이고. 되니? 되니? 그리고 the lecture, 강의가 was so confusing. 되게 뭐하대? 혼란스러운 거고. 그래서 we are confused. 되니? The lecture is confusing, so we are confused. 됐지? 그다음에 the news was surprising, so we are surprised. 됐지? happy에다 ing, pp 붙이면 큰일 난다. 아, 진짜 붙인 사람 있어서 그래. We are happy. 선생님, 감정은 ed 붙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We are happy. 큰일 난다. 됐지? 되니? 근데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 예외가 있는데, 사람도 감정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봤지? 내가 지금 감정을 줬어, 안 줬어? 아니지, 소리가 감정을 준 거지. 맞아? 맞아?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 내가 옛날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박스 안에 들어갔다가, 네집 앞에 기다렸다가, 짜잔! 하고 나타났어. 그럼 나는, surprising boy야, surprised boy야. surprising boy죠. 왜냐면 나 감정을 준 사람이니까. 되니? 강아지는 사람이야, 사물이야? 모르겠지, 그지? 봐봐, 강아지 딱 봤어. 강아지가 내가 오징어를 하나 딱 이렇게 건네줬더니 강아지가 꼬랑지 막 흔들고 난리가 났어. 자, 얘는 감정을 받았니, 줬니? 받았지? 그래서 my dog is excited. 되니? 근데 강아지를 딱 봤는데 얘가 도희랑 똑같이 생겼어. 어머, 똑같이 생겼어. 졸라 재밌지? 얘 나한테 감정을 줬지, 그치? The dog is interesting. 되니? 무조건 사람이랑 PP 아니고 사물이랑 ING 아닙니다. 감정을 줬는지 받았는지에 따라서 다른 거야. 오케이? 됐지? 자,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해봅시다. 아, 이거 적지 말까? 이건 적지 맙시다. 이건 적지 말고 이것만 정리 한번 해주세요. 근데 이걸 어떻게 쇼츠로 써주실까? 예를 들어서 sad. 나 슬퍼. I'm sad. 너무 좋은 질문이네. 그치? 이 정도? 뭐 pleasant 이런 거 있잖아. pleasant, 기쁜 이런 뜻이지.
여기 요것만 적자. 요것만 요것만 사람의 감정, 사물의 감정. 오늘 분사 공부해야 되니까 좀 빨리 합시다. 자, 그래서 채점할게. 채점 몇쪽 하면 돼? 200? 5쪽? 채점합니다. 자, 1번에 finished, 2번에 flying, 다시 1번에 finished, 2번에 flying, 3번에 played, 4번에 talking. 틀리신 분? 없어? 자, 5번에 there was a broken glass on the table. 브로큰 동그라미, 글래스 앞에서 꾸며주세요. 얘 왜 앞에서 꾸며준 거야? 단어가 하나여서 그렇습니다. 그치? 근데 the boy wearing a blue shirt is my brother. 보이니? wearing 괄호, shirt까지 앞에 있는 boy 꾸며주세요. 얘는 어떻게 된 거야? 왜 뒤에서 꾸며줬니? boy를. 단어가 두 개 이상이지? 이런 걸 뭐라고 한다? 구라고 합니다. 그러면 후치수식 해주는 거야. 오케이? 이해되냐? 자, 7번에 또 injured가 뒤에는 firefighter 꾸며주지? injured firefighter was taken to the hospital. 됐지? 틀리신 분? 틀린 사람 없어? 되고. 그 다음에 8번에 주격보, 9번에 주격보, 10번 보면 집중. I에다가 주어 써보세요. S. 그 다음 so는 뭐야? 동사 맞지, 그지? 그 다음, the old woman 밑줄, 목적어. sitting on the bench. 얘들아, 누가 벤치에 앉아있는 거야? 늙은 여자지? 그러니까 목적어랑 sitting on the bench는 같은 사람 맞아? 그러니까 얘는 목적격보호라고 합니다. 다시, 주격보호는 주어랑 같은 사람. 목적격보호는 목적어랑 같은 사람. 정말 100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지? 11번의 주격보호. 틀리신 분? 자, 뭐, 몇 번? 11번 봅시다. 11번 보면, 하이킹이 재밌대. 그러면 채민아, 뭐가 재밌는 거야? 하이킹이 재밌는 거지? 주어랑 같네? 그런 걸 주격보호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외우기 싫으면 얘들아, 비동사 뒤에 있는 거 무조건 주격보호야. 되니? 됐어? 비동사 뒤에 있는 거 주격보호. 오감동사 뒤에 있는 거 주격보호. 오케이? 됐고, 12번에 running on the playground. 13번에 her name called. 자, 봐봐. KT가 heard 들었지. 그녀의 이름은, 얘들아, 이름은 부르는 거냐, 불리는 거냐. 그래서 PP를 써야 되는 거야. 되니? 그 다음에 14번에 wounded in the leg. 이거 읽어보세요, 다시. wounded. 이거 애들 다 wounded라고 읽더라. wounded야, wounded. 오케이? wounded. 그 상처 받은이란 뜻이야. 알았지? 넘겨보세요. 아, 틀리신 분. 오케이, 넘겨보시고. 자, 1번에 written, 2번에 rolling, 3번에 built, 4번에 stolen, 5번에 waving, 6번에 covered. 틀리신 분. 7번에 disappointing, disappointed, interesting, interested, confusing, confused, frightening, frightened, embarrassing, embarrassed, surprised, surprising. 틀리신 분. The injured man. Bob going out. Students scheduled. The terrifying news. The box lying on the table. The elected minister. 틀리신 분. 13번 봅니다. 13번 보면, 내가 밥을 봤지? 내 so 동그라미. so는 오감동사니까 뒤에 ing 써야지, 그지? 아, 너네 뭐 썼어, 혹시? 틀리신 분. 몇 번, 뭐라 썼어? 아, 고아웃 썼어? 애들 고아웃 괜찮습니다. 왜? so가 뭐니까? 지각동사, 목적격 보호자리 동사 원형이 ing 쓰는 거 맞지, 그지? 그래서 고아웃 쓴 거야. going out도 되고. 또. 18번. 너 뭐라 썼는데? The minister 근데 단어가, elected가 단어 하나잖아. 그럼 앞에서 써야지. 잘했습니다. 넘겨보시고. 자, 208쪽, 여기 보세요. 분사구문 또 하는데, 특강 들었던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 우리 요번에 분사구문 했어, 안 했어? 했지? 3학년 때, 뭐, 그, 내신으로 3학년 1학기 기말일 수도 있고, 3학년 2학기 중간일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분사구문이 나오는데, 얘들아, 장담하는데, 분사구문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계속 괴롭힙니다. 알았지? 그래서 조금 더 어렵게 공부해야 돼. 오케이. 그리고, 여기는 특강반이 아니기 때문에, 특강반은 시험에 나올 것만 했거든? 지금부터 하는 건 고등부 것까지 다 합니다. 알았지? 됐지? 그래서, 특강 안 들었어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자, 여기 보세요. 자, 분사구문. 구문. 특강에서도 같은 얘기 했는데, 1번. 분사구문하고 우리 방금 배운 분사하고 같니, 다르니? 다른 거야. 이름이 다르잖아. 얜 네 글자고 얜두 글자잖아. 그치? 되니? 얘는 내구, 분사, 구, 얘는 분, 구문이 뭐가 있겠지. 얘는 구문은 아니고. 두개 다른 점 확실히 알려드립니다. 분사는 누구 꾸며준다?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줍니다. 됐지? 그러면 특강반? 어이, 아저씨. 분사, 구문 누구 꾸며준다? 주어를 꾸며줍니다. 아, 저 새끼 천재야. 진짜 지금 어마어마한 얘기 한 거야. 봅시다. 봐봐. 자, 집중. 우리 그때 뭐라고 했지? 아이 talked to a girl. 이렇게 했었나? Girl listening to music. 자, 요거, 이 예문은 꼭좀 외워주세요. 알았지? 이 예문은 꼭 외워줘야지. 나중에 공부하면서 이 예문 하나만 외워놓으면 진짜 이게 다 끝났거든, 사실. 봐봐. 요즘 콤마 없지? 콤마 없으면 여기가 누구 꾸며주는 거야? 얘를 이렇게 꾸며주는 겁니다. 1번.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한별이 해석 시작. 나는, 소녀에게 말을 걸었지. 자, 그럼 음악을 듣고 있는 사람 누구니? 그치, 얘가 소녀.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 해석 한번 써주셔야 돼. 해석 써주셔야 돼, 오케이? 나는 음악을 듣고 있는 여자한테 말건 거야, 오케이? 얘는 그러면 현재 분, 얘는 분사일까? 분사 구문이니까, 대답. 그렇지, 얘는 분사입니다. 이런 걸 현재 분사라고 하지, 그지? 됐지? 그런데 여기 콤마가 생기면서 누구를 꾸며준다고 그랬어? 아까 저기 잘생긴 아이가? 앞에 있는 주어를 꾸며준다고 그랬지? 되니? 그럼 얘두 번째, 얘는 해석을 쓰셔야 돼. 되니? 얘는 분사일까? 분사 구문일까? 대답. 분사 구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문을 꾸며주는 건데, 몰라, 돼. 얘 주어를 꾸며주는 겁니다. 되니? 해볼게. 자, 한별이 해석 시작. 오, 잘안 되는구나. 괜찮아, 괜찮아. 3초 뒤에 할수 있습니다. 자, 은하, 시작. 괜찮아, 괜찮아. 상관없어. 자, 시작. 자, 나는 음악을 들으면서 여자한테 말건 거야. 그럼 얘 누가 음악 들은 거냐? 내가 음악 들은 거지. 자, 이 콤마 하나 때문에 음악 듣고 있는 여자한테 말 걸면 그 여자에 짜증날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런데 내 음악을 들으면서 여자한테, 어이, 잘 지냈어? 한 거야. 지금 이두 개의 차이점 알겠지? 되냐? 그래서 분사와 분사 구문의 차이점을 알고 있어야 돼. 어디야? 특강, 오, 좋은데? 야, 이해되냐, 지금? 맞아요. 맞습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콤마가 있으면 분사 구문입니다. 가끔씩 콤마가 생략되는 경우도 가끔씩 있어. 왜냐하면 너무 당연한 거야. 주어를 꾸며주는 거야. 근데 있어야 된다. 있는 이유가 뭐야? 접속사를 빼고 콤마를 넣은 거야. 무조건 넣어줘야 돼, 원래. 알았지? 해서 어떻게 한다? 시작. 나는 음악을 들으면서. 누가 음악 들었어? 얘 해석 시작. 나는 음악을 듣고 있는. 그러니까, 듣고 있는과 들으면서 이 어미 하나 차이로 해석이 완전 바뀌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 나에 있으면 뭐냐면 나는 죽어가는 여자를 구한 거거든? 그치? 근데 나는
죽어가면서도 여자를 구한 거야. 이거 다른 거 알지? 어, 이거 이해되나? 됐지? 이해됐지? 그래서 얘는 분사, 대답 분사 뭐라고? 구문이고 얘는 분사입니다. 이거는 왜 그런지 지금부터 얘기해 줍니다. 알았지? 자, 두 번째. 원래는 접속사와 뭐가 있니? 주어 동사가 있고 콤마 주어 동사가 있지? 그럼 얘네 둘이 뭐 하면? 같으면 뭐? 투. 얘네 둘이 같으면 주어 원과 주어 투 같으면 뭐 쓴다? 분사구문 쓰는 거야. 근데 얘들아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이제 한국말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봐봐. 나, 너, 너, 너 시 쓸 때 어떡하니? 아, 뭐 시 쓸 때 뭐 하네? 시 싸고 나서 뭐해? 손 닦지, 그렇지. 그럼 한번 해볼게, 이거. 나는 시 싸고 나서 나는 손을 닦아요. 이상해, 안 이상해? 이상하지?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자연스럽게. 맞는데, 존나 병신 같잖아. 그렇지 않아? 너 해봐, 한번. 너 어떻게 하니? 너 생일 때 너 뭐 받아? 너 생일 때 뭐 했어? 아이씨, 손발이 안 맞니? 자, 여기 보세요. 봐봐. 얘 진짜 이상한 거야. 봐봐. 나는 씻 싸고 나서 나는 손을 닦아요. 이상하지? 왜냐면 나를 두 번 쓸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니네도 안 써. 이거 누구만 쓴다고 그랬어? 이렇게 얘기한 사람 누구야? 어? 이렇게 얘기한 사람 유치원생도 이렇게 하잖아. 우리 아들 맨날 그래. 서율이는 손 닦고 나서 서율이는 어제 막 웃었어요. 막 이렇게 하잖아. 그치? 아니면 이렇게 좀 여기 이렇게 좀 덜 떨어진 애들 이렇게 한다고. 그치? 마지막으로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한다. 그치? 너네들이 나중에 이거 분사구문 이거 안 없애주잖아? 두 번 쓰잖아? 너네들은 계속 외국인. 아니면 홍석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홍석이 취급 받고 싶지 않으면 분사구문 꼭 써주시는 거야. 오케이? 할 수 있어. 이, 선생님, 이것도 저기, 쇼츠로 좀 해주세요. 다음 이제 예문을. 봐봐. 할 수 있습니다. 해볼게. 봐봐. 이거 귀찮아서 쓰는 거야. 맞지? 왜 쓰는 거야? 분사구문 귀찮아서 쓰는 건데 어떻게 귀찮으니까 어떻게 얘를 없애주는 거야. 알았지? 그럼 얘는? 아예 없앤 김에 얘도 없애. 씨. 그럼 동사 몇 개 있어, 지금? 두 개 있지? 그래서 여기다 그냥 ing 써준 거야. 콤마 주어 동사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가 누구 꾸며준다 그랬어 아까? 주어를 꾸며준다 그랬지? 이유가 뭐냐면 얘 주어가 얘였거든. 얘랑 누구랑 같대? 얘랑 같거든. 얘가 얘 꾸며준 거야. 알았냐? 근데 우린 결과만 알면 되지. 얘가 얘를 꾸며준다. 되냐? 다시 얘 주어가 누구야? 얘지? 얘랑 같은 사람은? 얘지? 그러니까 얘가 얘 꾸며주는 거야. 됐지? 알았냐? 됐어? 이래서 따라하세요. XXING X랑 X 한 다음에 동사 두 개 있잖아. ing 써준 거야, 그냥. 선생님, 투 쓰면 안 돼요. 안 됩니다. 투 쓰면 안 됩니다. 투 쓰면 안 돼. 우리 분사라고 한 이유가 있잖아. ing나 pp 두 중에 하나 쓰는 거야. 알았냐? 자, 예문. 요거는 쇼츠로 올라갈 거고. 너네 할 수 있어. 할 수 있습니다. 봐. 요건 내가 착하게 I go to sleep 할게. I go to bed. I go to bed가 뭐야? 잠에 든다는 얘기지. I fall asleep 할까? I fall asleep? 그래. I fall asleep. 자, 나는 책을 읽으면서 나는 잠을 잔다. When I read a book, I fall asleep인데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시작. When I read a book, 시작. Reading a book, I fall asleep. 책을 읽으면서 나 자는 거야. 됐니? 자, 음악을 들으면서 나는 잠에 든다. 시작. Listening to music, I fall asleep. 됐니? 니네 잠자기 전에 핸드폰 많이 쓰지? 그치? 핸드폰을 쓰다가 영어로 뭐냐? use지, 그치? 자, 준비. 핸드폰을 쓰면서 나는 잠이 든다. 시작. Using a cell phone, I fall asleep. 됐냐? 아니면 너네 라디오 들으면서, 팟캐스트 들으면서 자는 사람도 많고. 아니면 유튜브 보면서 한번 해볼까? 유튜브 보면서 시작. Watching YouTube, I fall asleep. 됐냐? 어떤 사람은 TV 보면서 자는 경우도 있지, 그치? 시작. Watching TV, I fall asleep. 됐지? 요렇게 영어를 못 쓰면 나중에 평생 외국인 손에서 들을 거야. 알았지? 꼭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된다. 자, 걸으면서 나 봐봐. 나 걸으면서 음악 듣는다. 시작. 걸으면서가 영어 뭐야?
Walking, I listen to music. 됐니? 그럼 버스를 기다리면서 나 음악 듣는다. 시작. Waiting for bus, I listen to music. 이렇게 할 수 있어야지. 이 정도는 해야 돼. 우리 그동안 영어 공부에 수천만 원 썼잖아. 그치? 얘가 외국인인 것과 아닌 거를 가르는 가장 큰 그 구문이거든. 그치? 나도 외국인하고 얘기할 때 내가 한 그 미국에 있을 때도 1, 2년 동안 이거 못 썼던 것 같아. 근데 외국인 쓰니까 나도 같이 썼거든. 응? 진짜 많이 쓴다. 알았지? 야, 오른쪽으로 돌면 영어로 시작. Turning right 쓰면 돼. 그냥 if you turn right 쓰지 말고. 알았지? Turning right, you'll see the building. 알았지? 자, 보세요. 그래서 따라하세요. XXING. XXING. 그래서 우리는 기본 분사 구문을 어떻게 한다? XXING, 콤마 주어 동사.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알았지? 근데 얘가 앞으로 가대. 주어 동사, 콤마, XXING. 괜찮아? 됐지?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when she was. 자, XXING 한번. When she was, ing 해봐. 이거 워징 쓰는 새끼 있어. 워징 진짜 나 가만 안 들 거야. 워징 아니라 다 뭐야? 빙이겠지. 왜? 이유가 뭐야? 여기 ing 할 때는 동사 뭘 쓰고? 원형을 쓰고 ing 써주셔야 돼. 워징 나 가만 안 있어. 어? plays, placing 나 가만 안 있어. 알았지? playing입니다. 됐어? listens가 아니라 뭐? listening입니다. 됐지? 동사 원형 쓰고 ing 쓰세요. 제발. Wasing ing. 나 진짜. 근데 있어. 진짜 이 중에 분명히 있다. 아, 이 중은 없을 수도 있겠다. 여기 다 똑똑해갖고. 아, 서연이? Wasing. 알았지? 자, 두 번째. 봐봐. 그러면 학교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야, 여기, 하은아. 여기 아까 없앤 게 뭐라고? 은하야. 접속사야. 얘는? 주어, 여기 있는 거 갖다 쓰면 되지. 요거 접속사 주어 그냥 적절히 쓰면 돼. 이해되냐? 근데 여기서 ing를 띄잖아. 그때가 문제라고. 여기 보셔야 돼. 자, ing 띄면 어떻게 돼? 셋 중에 하나지. 어, reading에서 ing 띄면 되다. reading에서 ing 띄면 셋 중에 하나다. 뭐? 뭐니? read. 과거할 땐. read. 어? 3인시 다 쓸 땐. reads, 이 셋 중에 하나야 돼. 다시 여기 보세요. writing에서 ing를 띄었어. 그럼 셋 중에 하나다. 시작. write, wrote, writes. 이 세 개 기억하나야 돼. 오케이? 다시 speaking에서 ing 뺍니다. 시작. speak, spoke, speaks. 잘합니다. 됐니? flying, ing 뗍니다. 띄면 셋 중에 하나야. 시작. fly, flew, flies. 되냐? 이 셋 중에 하나 쓰는 거. 그래서 여기 ing를 이렇게 띄면 셋 중에 하나야. 오케이? 그냥 동사일 수도 있고 동사의 과거 형태일 수도 있고 동사에다 s 붙일 수도 있고. 되니? 붙어 있잖아. 원래 문장을 바꿔야 될 거 아니야. 오케이? 예를 들어서 reading a book, I fall asleep이야. 어? Reading a book, I fall asleep이야. 그러면 원래 문장을 바꾸라고 시험 나올 거 아니야. When I read a book인지, when she reads a book인지, when I read a book인지. 오케이? 이해됐어, 지금? 아, 내가 너무 빨리 나갔나? 너무 좋은 질문이야. 왜 뛰어요? 진짜 너무 좋은 질문 아니야? 하, 한 배리밖에 없어, 씨. 얘는 분명 몰랐을텐데, 씨. 너 왜 뛰는 줄 알았어? 미안해. 아, 뭔 소리야. 자, XXING 기억해 주세요. 알았지? 기본 분사 구문은 X, 첫 번째 없앤 거 하나, 둘, 셋. 접속사. 두 번째는 주어. 세 번째는 ING 띄워줘야 돼. 알았지? XXING. 됐지? 자, 세 번, 3번. 너. 수동 분사 구문. 시작. XXPP. 잠시만요. 자, 침착해. 자, 수동 시작. XXPP. 아이씨. XXXPP. 자, 수동태는 어떻게 생겼어, 얘들아?
비동사 플러스 PP 아니야? 그치? 수동태는 그치? 그래서 수동태는 어떻게 되냐면 접속사 나오고 주어하고 동사가 안 나오고 비동사 플러스 PP 하고 이렇게 콤마하고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온다고. 얘네들이 같으면 어떻게 한다? X 대답 X X ING 하면 어떻게 돼? Being이지 맞냐? 근데 Being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인데 Being 뭐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얘들아? 생략 편히 들으세요. 어차피 곧 끝나. 곧 끝나니까 편히 들으세요. Being 생략하면 XX XPP가 되는 거야. 그래서 Being Broken을 하면 Broken 오케이? Broken 콤마 주어동사 이렇게 쓰면 됩니다. 됐지? Being 생략 가능하다. 항상 가능한 거 아니야? 뒤에 ing pp 있을 때만 가능한 거야? 얘 being happy야. happy는 ing pp 아니잖아. 그럼 생략하면 안 돼. 이해됐어? 됐고. 네 번째. 되니? 부정문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 부정문. 예를 들어서, if I'm not happy, if I am not happy, if I am not happy. 부정문이 있으면 xx not ing 하면 됩니다. 다시 부정문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부정분사구문 하면 어떻게 된다? xx not 하고 ing 아이고 not 쓰고 그냥 ing 쓰면 됩니다. 부정문이 있으면 되니? 한번 해볼게. 자, when I don't have money when 없애고 I 대답 없애고 그 다음 don't have money 어떻게 할래? 써줄게 미안 내가 너네 너무 과대평가했어. 자 when I 내가 돈 없을 때 when I don't have money 하면 자 XXING 해볼게. 자 X 그 다음 X ING 하면 doning이니? 그거 아니지? 어떻게 하면 돼? 여기다 ing 해야 되지. 동사 이거니까. 어떻게 쓰면 돼? Not having money. 이렇게 바꿔줘요. Not having money. 오케이? 됐니? 이해됐어? 그래서 부정분사구문은 xx not ing 하면 됩니다. xx not ing, xx. 이거 기억해 주시면 돼. 이거 기억 안 되겠나? 되겠지, 그치? 됐고. 다섯 번째. 기억나는 거 있어? 혹시? 친절한? 오케이. 와, 새끼. 친절한 분사 구문. 친절한 분사 구문. 왜 친절한지 알려줄 거야. 자, 집중. 여기 보세요. 봐봐. 이거 해석해봐. 알았지? Walking on the street. Walking on the street. 이거 해석되지? Walking on the street. I met my friend. 해석. 해석. 걸으면서. 자, 얘 뭐라고 했냐면 길을 걸으면서 난 내 친구를 만난 거야. 얘가 접속사 뭐 썼어? 뭐뭐하면서니까. 뭐뭐하면서는 while 아니면 else 쓰면 돼. 그치? 근데 이것도 아니야. 길을 걷기 전에 나 만났을 수도 있잖아. 길을 딱 걸으려고 하는데 내 친구를 만난 거야. 그치? 그럼 접속사 뭐 생각된 거야? before가 생각된 겁니다. before I walk on the street 이겁니다. 그러면 길을 다 걷고 난 다음에 만났을 수도 있잖아? 그럼 접속사 뭐 생각되니? after가 생각되었습니다. 아니면 나 원래 버스를 타려다가 뭐 한 거야? 길을 걸었어. 그러면 버스를 안 타고 길을 걸었기 때문에 나는 내 친구 만난 거야. 이해되니? 맞니? 어? 아니면 이건 안 돼? 길을 걷자마자 딱 만나... 어이, 형 왜 그래? 내가 더 놀래네. 길을 걷자마자 딱 만날 수도 있잖아? 그럼 뭐 생각되니? as soon as가 생각됐습니다. 그래서 자, 집중. 사실은 분사구문 할 때 접속사를 함부로 없애면 안 돼. 분사구문 아무 때나 쓰면 안 된다. 우리는 미국 애들은, 영국 애들은, 호주 애들은 사실 서로 약속한 게 있어. 아무 때나 없애지 말자. 알았니? 접속사가 as나 when일 때만 없애는 게 맞아. 그런데 우리나라 한국 선생님은 because old 올 때도 없애다. 다 if도 없애. 어? 심지어 막 무슨 이상한 거 다 없애.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이거 시험 문제 나오면 너네 가서 얘기해야 돼.
가서 꼭 얘기하세요. 선생님, 미국 애들은 이거 안 없애는데 왜 선생님은 왜 없애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 문제 보면, 문제 한번 나 좀 풀어보자. 접속사 별걸 다 없애, 진짜. 이 진짜 화가 너무 나거든? 근데 어쩔 수 없어. 한국을 떠나세요. 예를 들어서 209쪽 봐봐. 야, 1번 봐봐. 209쪽 1번 봐봐. 거기 접속사 뭐냐? 이쁘지? 없애면 안 돼. 2번 접속사 뭐니? 얘는 없애야 돼. 3번 접속사 뭐니? 이거 없애면 안 돼. 이거 진짜 없애면 안 되거든. 야, 6번 봐봐, 6번. 6번 해석해봐, 시작. 자, 해석할 땐 반드시 콤마 뒤에부터 합니다. 알겠지? 무조건이야, 오케이? 이게 원래 안 그래 되거든? 근데 한국에서만 그렇게 그럴 수밖에 없어. 해볼게, 시작. 밥은? 손을 들었대. 답을 알기? 때문이니까 because지. 근데 because를 왜 없어? 이거 없애면 안 되지. 안 되지. 맞아? 정답 because입니다.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집중 여기 보세요. 그래서 난 친절한 분석사분이 있는데 접속사를 남겨줘, 이렇게. 주어를 없애고. 이것만 ing 하면 되잖아. 그래서 남기고 x, ing. 따라하세요. ox, ing. 다 같이 합니다. ox, ing.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기본 분사구문 하나, 둘, 셋. x, x, ing. 자, 집중. 시작. x, x, ing. 자, 부정. 하나, 둘, 셋. not, ing. 그렇지. 수동. 시작. xpp. 됐지. 자, 친절한. 시작. ox, ing. 너무 잘한다. 수동. 시작. 수동. 시작. x, x, xpp. 됐지. 친절한. 시작. ox, ing. 됐지. 요거를 꼭 좀 암기해주셔야 돼. 알았지? 아, 이거 더 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 보세요. 하나 더. 자, 여섯 번째. 하나 더 합니다. 이거는 예문으로 해줄게. 딱 봐봐. 아마 이제 문제 풀 때도 많이 나올 거야. 알았지? 봐봐. When Bob met me, I cried. 봐봐, Bob이 나를 만났을 때 나는 울었어. 됐니? 이거 분사구문 돼야 안 돼? 왜 안 돼? Bob과 I가 같아 달라. 다르지? 분사구문 쓰면 안 되지?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쓴다. 한국에서는 쓴다. 한국에서는 진짜 이상하지, 그치? 그래서 이런 거 무슨 분사구문? 자, 얘 없앴지? 얘는 없애면 돼, 안 돼? 얘 없으면 안 돼. 주어 다르니까 남기고. 여기 ing 하면 어떻게 되니? 매팅 죽여버릴 거야, 매팅 죽여버릴 거야. 어떻게? 미팅이겠지, 그치? 미팅. 그래서 접속사와 이렇게 주어 1과 주어 2가 다를 때 분사구문 쓰면 돼, 안 돼? 안 되는데 쓴다. 그래서 나를 이거 뭐라고 한다? 개병신 분사구문이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잖아, 이거. 없애면 안 돼, 이거. 미국에서도 가끔씩 없애는 경우가 있거든? 언제만 없애냐면, 이럴 때만이야. 날씨가 좋으면, 영어로 시작. If it is good이지. 다시, 시작. If it is good. If weather is good이지, 그치? 이럴 때는, if it is good을 너무 자주 쓰니까, 그냥 it being good 쓴다고. It being good. 힘들어. 이거 거의 다 끝났는데. 기다리세요. 이런 건 뭐라고 한다? 개병신 분사구문이라고 하는데. 학교 선생님은 아마 독립분사구문이라고 하실 거야. 개소리 하지 말라 그래. 무슨 독립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씨. 접속사 없애고. 오케이? 주어는 남기고. 그 다음 ing 하는 거야. 오케이? x, y인지. 오케이. XYNG. 일곱 번째. XYNG 기억하세요? XYNG. 아, 이거는, 야, 우리 일곱 번째는 너 다음 시간에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시간이 조금 없으니까. 알았지? 이거는 고등학교 거니까. 숙제.
스케줄 주시고, 그 다음에 복습노트 세 번 쓰시고, 209쪽에서 몇 쪽까지요? 211까지만 하죠. 해석하고 풀어오세요. 얘들아, 리스닝 어디 할 차례야? 대답. 니네 받았잖아, 오늘. 14. 13 고치고. 됐지? 자, 오늘 수고했습니다. 안녕.